많은 분들이 수초하면 무조건 소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이건 제가 또 주소원 모래거든요. 주소원 모래에 우선 저는 자갈 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수초원도 세팅을 하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오늘 이거 트리밍도 좀 해야 되거든요. 할 겸 겸사겸사 날 모래바닥, 날바닥이에요. 여기 뭐 소일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소일이 딸려온 것들이 좀 있는 거지 여기 베이스는 그냥 모래예요. 앞뒤 싹 다요. 여기서 지금 수초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발색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조명은 메탈라이트 X 한발 쓰고 있고요. 환수는 주 1회 한 40% 고정적으로 해주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수초하면 무조건 소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꼭 그럴 필요 없고요. 이니셜 스틱, 예, 저 꼬마 때부터 계속 이거 쓰거든요. 이런 날바닥에서도 웬만한 수초는 다 된다, 예,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. 요거 까실 때 그냥 톡톡톡톡 해서 수초 심는 핀셋 있죠? 잡아서 그대로 수초 근처에 한 5에서 10cm 띄워놓고 뿌리에서 폭폭 심어주십니다. 이게 또 심고 나면 물에서 뺄 때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. 그럼 안 되니까 한번 제꼈다가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면 여기 물 흐르는 거 방지되거든요. 물이 흐르면 이게 다 퍼져요. 최대한 이 고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심어주셔야지 더 좋습니다. 2탄 들어가고 저희 애니멀 랩 제품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수조인데 페리니스도 그렇고 여기 로터스도 그렇고 붉은 계열 애들도 굉장히 색깔 잘 나오고 지금 미니 헤어들도 잘 런너하고 있고요. 잘 운영되고 있는 수초항입니다. 아무튼 오늘 요거 트리밍해서 페리니스 트리밍해서 좀 앞에 심을 거고요. 지금 좀 쳐낸 거거든요. 촬영 전에 뭐 페리니스 위까지 있었어요. 그런 부분들 좀 더 쳐주고 솎아줘서 밑에 있는 수초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고 생물들은 점원 라미네즈 한 쌍 있고요. 삼각 플래티 두 마리, 점원 옐로우 구피 한 대여섯 마리 있고요. 제가 또 좋아하는 종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했던 체커바브. 이거 수컷이랑 암컷 차이가 좀 있거든요. 체커바브도 굉장히 예뻐요. 수수한데 그 존재감이 또 탁월합니다. 암컷은 그냥 이런 무늬만 있고 수컷은 몸에 이제 좀 더 성장할수록 메탈릭 광택이 올라오고요. 붉은색 발색이랑 암수 차이가 잉어과답게 확실히 나고 쟤들이 존재감이 탁월하죠. 그리고 여기 벽면 이끼나 이런 것들은 나비비파 한 마리가 들어있거든요. 저는 나비비파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. 수초왕, 소일 깔린 어항에도 새끼 나비비파는 넣어요. 나비비파가 벽면 이끼 제거에 진짜 원탑이라서 걔 없으면 사람 손이 한 40% 정도 더 가야 됩니다. 한번 좀 이렇게 솎아줘 볼게요. 약간 트리밍 좀 해주고 전후 차이 한 비교해 볼게요. 타이거 로터스 같은 거는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또 나아요. 아까워하지 마시고 타이거 로터스 같은 애들은 과감히 잘라주셔도 됩니다. 트리밍이 끝났습니다. 확실히 시원해졌죠. 큰 잎사귀들이 이제 가리던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내고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 유목 위치가 바뀌면서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유목을 이렇게 다시 잡아줬고요. 그러면서 발리스네리아 남아있던 걸 이쪽에 심고 발리스네리아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.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페르니스도 잘라가지고 옆에 심어줬고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수조는 영상보다 실물이 예쁩니다. 무조건 소일에 이렇게 수초 안 해도 되고요. 돌 같은 자갈이나 샌드를 하시면 거기에 저면 비료 같은 거를 이렇게 추비해 주시면 수초들이 충분히 예쁘게 자란다 정도, 네,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애니멀로우 TV